이렇게 해서 이번 주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 마감 토대로 해서 이제 다음 주를 미리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닥 유차기 대표와 대신증권 영업부 양유선 대리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방송 시작되기 전에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잠깐 말씀 나눠봤지만 너무 재미없어요. 시장이 그렇죠. 아, 네. 너무 힘도 없고요. 마감 지수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챙겨야 할 이슈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코스피 파란불로 마감이 됐습니다. 50선 무너졌고요. 1948포인트로 오늘 짝을 마치는 모습. 한면에 코스닥 지수는 오늘 힘을 내면서 바짝 올라서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슈 잡혔는지 첫 번째부터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의료기기 사업을 확대하겠다, 인수합병에 나서겠다, 인수합병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새 정부에 대한 어떤 정책 기대감도 함께 더해지면서 인피니트 헬스케어 비롯한 헬스케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뜨겁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상승 어디까지 가능해 보일지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인피니트 헬스케어의 경우는 8%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1,700원까지 올라선 채 마무리됐는데요. 유창희 대표님. 네. 더 상승할 만한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세요. 어때요? 충분히 바이오 헬스케어주들은 더 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종목군들이 뭐 이제 상승을 전환해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기대감이 있다는 부분들 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오늘 뭐 삼성 쪽에서 뭐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죠. 뭐 이제 기업을 선정한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뭐 인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 또 러시아에서도 관련된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된 그 단체가 와가지고 또 회의한 것도 있었고 정부 정책에 기대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뭐 급등세를 보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 삼성전자가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올 거예요. 뭐 어떤 회사가 인수될 수 있다. 네. 어떤 회사가 인수될 수 있다 하면서 네네. 뭐 상한가에 가거나 또 아니다. 또 하한가 가거나 묻지마식 투자가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맞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부분만 좀 조심하신다라면은 뭐 나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정부 정책의 기대감은 뭐 계속해서 뭐 올해뿐이 아니라 뭐 앞으로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요 관련된 기업들이 예전에 옛날인가 2000년대 초반에는 단순한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왔었다라면은 최근에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도 회사가 좋아지고 있고 뭐 실적이 나오고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매매를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뭐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종목별로 뭐 괜찮은 종목을 뽑아봤는데 일단 뭐 차바이오엔이라든지 인포피아, 인피니트 헬스케어, 마크로젠, 뭐 시젠 같은 기업군들이 여전히 차트적으로 본다라면은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뭐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신용장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 업종군이 또 신용장구가 최근에 또 많이 늘어난 업종군이 또 포함돼요. 바이오 헬스케어주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변동성도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아까 무슨 얘기냐면 삼성 그냥 단순하게 삼성 얘기만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락을 보이면서 뭐 거의 맞물리면서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들은 어쨌든 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미래가 창창하게 보이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돈을 빌려서까지 투자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양유선 대리님께서도 헬스케어 관련주에 대해서 시각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또 정말 많은 종목도 있었잖아요. 네. 유 대표님처럼 그 종목도 좀 추려주세요. 네, 일단은 헬스케어 오늘 상승을 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헬스케어주들의 이제 테마가 이제 삼성이 이제 어떤 선택을 받느냐, 삼성 같은 기업에게 어떤 선택을 받느냐 확실한 정보가 없는 이상에는 지금은 좀 단기 베팅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종목들의 이제 이슈가 나올 때는 많이 빠지면 사고 오르면 좀 매도하는 저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이 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테마를 해서 오늘 인피니트 헬스케어나 유비케어, 인포피아 그리고 또 관련 테마 업종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본다면은 네. 바닥에서 이미 상승한 이후에 오늘 이슈가 나오면서 분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두 번째로 좀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삼성과 같은 이제 대기업들이 앞으로도 이제 의료기기 사업에 또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는 추세인 것이냐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의료기기가 이제 테마군으로 해서 형성을 해서 조금 더 시세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관련 업체로 해서는 휴비츠,
그리고 바텍 오스템 임플란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휴비츠 같은 경우는 신고가 패턴을 지금 지속하고 있고요. 바텍 같은 경우는 정고점 돌파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으며 오스템 임플란트 경우에 최근 좀 실적 우려감 때문에 급락을 한 점이 없지 않았지만 급락 이후 또 받치면서 견조한 흐름으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해서 이쪽 업종에서 시세를 내고 낼 수 있는 종목으로 하나 뽑아온 게 있는데 뷰웍스 네. 종목. 뷰웍스. 네. 네. 어떤 부분이 좋아 보입니까? 뷰웍스도 이제 의료기기 업체에서 이제 부품을 이제 만드는 곳인데 의료 영상기기를 만드는 곳으로 해서 예전에는 필름 방식으로 해서 이제 아날로그 방식이었는데 네. 디지털 쪽으로 해서 수요 흐름이 바뀜에 따라서 의료기기도 디지털화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몰레드 쪽으로도 만들고 있고요. 산업용 쪽으로 해서도 그러니까 전자부품 쪽으로 해서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이런 그 센서까지 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작년부터 개발하면서 본격적인 매출을 작년부터 시작해서 오늘을 이번 연도는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매출액은 한 38%, 영업이익 면에서 60%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업체로 생각을 들고 있고요. 시세적으로는 지금 오늘 21,100원까지 왔군요. 오늘 시세로 봤을 때는 지금 정고점 부분까지 지금 온 시점이 때문에 약간 부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재차 상승은 가능할 것으로 예, 그럼 이상입니다. 조금 눌림이 나왔을 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보니까 최근 한 달 사이에 이제 10% 이상, 1년을 놓고 보면 뭐 100% 이상 뭐 올랐다고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차트에서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매수 접근은 지금도 가능해 보여요? 매수 접근은 좀 시차를 좀 짧게 잡으시면서 다음 주 장중에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은 게 이미 좀 21,000원 부근에 진입을 하면서 정고점 부분에 있는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매수 접근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헬스케어 관련주들 흐름 너무 좋아서요.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야 될 텐데 안 좋았던 거 봐야 되겠죠? 오늘 장에서 나빴던 업종 한 가지 넣어봤습니다. 어제도 이 시간에 통신주들 점검해드렸는데요. 오늘 또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왜 자꾸 밀려나죠? 어제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제 출시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름이 티끼리 요금제라고 해서 SK텔레콤 쓰는 사람들끼리 통화를 할 때 그 음성 통화료를 무제한으로 해주겠다. 이런 요금제를 출시했는데 어제 짝에서는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우려감 반 그리고 아니다 마케팅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고 뭐 길게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 반 이랬는데 오늘 짝 열리니까 또 밀려납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점검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통신주들의 흐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빌미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뭐 안 좋아서 그런 건가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실적이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저도 오늘 요금제를 바꿨는데요. 네. 그걸로 바꾸셨어요? 네 바꿨거든요. 얼마예요? 요금제는 똑같아요. 조건은 네. 다 똑같은데 네네. 다만 이제 그 T끼리, 그러니까 SK끼리는 무료고 대신에 만약에 이제 6만 5천 제를 썼었는데 네네. 그때는 기본 통화가 할 수 있는 게 360분이었는데 그게 280분 줄더라고요. 주는 대신에 네. SK텔레콤끼리는 무료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왜 바꿨냐면은 저 그걸 다 쓴 적이 없어요. 통화의 내용을 다 써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인간관계 이거 다 써본 적도 없고 나나요? 제가 주로 쓰는 그 통신사의 비중이 네. 이거 물어보니까 80%가 SK텔레콤 유저끼리 많이 통화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꿨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데이터가 모자라서 난리지 음성통화가 모자라가지고 난리 핀 적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과연 실적에 영향 미칠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리고 오히려 뭐 이로 인해서 매출 감소가 뭐 이루어진다라면은 뭐 한 4% 정도, 3, 4% 정도 줄어들 수 있지만은 제가 보기엔 마케팅 비용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들. 왜냐면은 LG U+나 뭐 KT 같은 경우로 지금 같은 경우는 뺏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 워낙에 5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본다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뭐 실적 우려감 이거는 예전에 데이터망 무제한하고 좀 다르다라고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여전히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더 우상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건가요? LG U+는요.
4% 오늘 급락했네요, 보니까. 네, LG 유플러스가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후발주 제일 이제 후발주다 보니까 네.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매매를 한다면 어쨌든 뭐 SK텔레콤이 가장 뭐 탑이기 때문에 가자. 1등으로 네.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LG하고 KT를 선정한다면 저는 LG를 좀 따지겠습니다. 왜냐면은 또 제가 최근 인터넷도 바꿨는데 유플러스로 바꿨거든요. 근데 UTV가 요즘에 혁신적인 네. 인기가 많더라고요. UTV는 또 뭐예요? LG 유플러스 하죠. IPTV 같은 건데요. 아, 네. 상당히 좋더라고요. 근데 요거에 관련해서 이제 뭐 시너지 효과가 예상이 된다라면은 LG 유플러스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KT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밀리는 부분이 있죠. 약간 무슨 얘기냐면은 LTE 쪽에서도 좀 밀리고 있고 어떤 IPTV 같은 경우도 결과는 뭐 SK라든지 뭐 유플러스 쪽이 훨씬 더 압도적인 거고 KT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는 부분들 본다라면은 네. 기댈 게 조금 부족하다 KT 같은 경우 그렇다면은 만약에 두 번째 선정할 수 있는 종목은 결국 유플러스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한 얼만큼 올라갈 것이라고 보세요? 지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 폭만큼 또 올라가는 길은 좀 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이 올랐다고 해도 SK텔레콤의 기본 적정 가치는 저는 20만 원 이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뭐 네. 많이 올랐다는 폭이 한 13만 원대 그러니까 작년 저점 이맘때 저점이 13만 원대거든요. 네. 거기서 뭐 18만 원, 17만 원 올라온 건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통신주들은 제가 본 SK 같은 경우도 20만 원 이상으로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유창희 대표께서 증시 전문가로서의 입장이 아니라 실생활, 사용자의 입장에서 네. 또 점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유창희 대표님의 말씀 들어봤고요. 우리 양유선 대리님도 통신주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 매수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SK텔레콤이 이번 달 들어서 그 점유율이 50% 이상 하락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좀 카드를 좀 꺼낸 것 같습니다. 하락하는 이유로 해서는 또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오늘 단기적으로 무제한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좀 투자자들이 부정적으로 좀 판단하는 그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증권사나 뭐 통신사 쪽에서는 이제 가입자 이탈을 막으면은 마케팅 비용도 감소하고 매출의 감소 부분을 상쇄시킬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요. 개인적인 판단으로 해서는 마케팅 비용은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예, 이번기 때 이제 좀 신규 단말기도 출시할 거기 때문에 마케팅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SK텔레콤 말고도 타 통신사에서도 계속 이런 요금제를 낼 것이기 때문에 예, 증권사들도 이제 수수료 경쟁을 하면서 계속 낮췄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이런 비용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이제 실적 훼손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은 좀 됩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추세는 이제 저점을 이제 지지선을 확인하는 그런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지만 근 한 달 동안 계속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네네. 추가적인 급락은 없을 것 같고요. 2분기 때 신규 단말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2분기 때 다시 투자하시는 것이 더 유효해 보일 걸로 생각됩니다. 조금은 시간 여유를 두고 보자라는 말씀으로 네. 이제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통신주들 움직이 오히려 조금은 의견이 다르시긴 하지만요. 전반적인 그 전략 자체는 비슷한 목소리를 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통신주들 점검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슈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인하시죠. 코스피는 계속 주춤주춤합니다. 이번 주 내내 이랬던 것 같아요. 1거래일 빼고 하락이었고요. 뭐 하락폭도 크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분위기는 그냥 별로입니다. 근데 코스닥 지수는요. 오늘 반등에 나섰고요. 1% 이상 올라섰고 그 가운데서도 많이 오르는 종목들 많이 보였고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좋을지. 이제 또다시 코스닥 시장의 장세가 가는 걸까요? 유창희 대표님. 네. 왜 이렇게 좀 또 이렇게 막 확 옮겨가는 분위기 왜 이런 겁니까? 오늘 일단 뭐 제가 보기에 헬스케어 쪽으로 해가지고 뉴스가 나오면서 네. 증시를 끌어올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심리를 좋게 만들면서 다만 이제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기존에 보신다면 이제 한 코스닥 시장이 랠리를 보인 게 이제 1월 초, 1월 중순부터 올라왔다라면은. 그때 이제 종합 코스피 시장도 같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고 또 2월 달에는 코스피 2월 한 중순부터 3월 초까지는 코스피 시장이 2000포인트 내에서 박스권을 그릴 때 코스닥이 더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코스피 시장이 수급이 워낙에 안 좋죠.
안 좋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해소가 안 된다면 코스닥 시장이 먼저 계속 가기에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왜 그러냐면은 네. 지난주부터 그러니까 한 외국인이 한 일주일에서 한 7, 8 거래일 동안 매도가 나온 게 한 2조가 넘는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코스닥도 어찌됐든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전만큼 막 연일 400억, 500억씩 들어왔던 부분이 한 200억 혹은 마이너스 100억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부터 코스닥 먼저 뭐 독야청청 올라가기에는 부담감이 작용할 수 있다. 오히려 이제 변동성이 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스닥만 보면 안 되고 코스피 시장이 안정화되는 걸 같이 봐야 된다는 거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이제 코스닥 시장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좀 신용장고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최근 4년에서 5년 동안 코스닥 고점이 540에서 550포인트 때였어요. 그리고 거기 오게 되면 신용장고 거의 2조 원을 육박하고 있었고 네. 그러니까 주가가 빠졌었다. 뭐 단순한 뭐 과거의 선례를 가지고 학습 효과로 인해서 지금도 위험하지 않겠냐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정말 이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어쨌든 강하게 계속 무섭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개인들의 신용 잔고만으로 주가를 뭐 급격히 예전처럼 하락 추세 전환시킬 것이냐 그건 약간은 좀 확인해야 되겠지만 무리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등락은 있을 수 있어도 점진적 상승은 가능하다. 다만 기존 1월달이나 2월달, 3월 초처럼 막 혼자서 막 급등세로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뭐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면서 점진적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엔 무엇을 사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결과는 뭐 이제 뭐 IT 부품주들 특히 또, 반도체에 네네. 관련된 종목군들이 예, 괜찮을 것 같고 뭐 헬스케어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헬스케어나 바이오 관련된 제약주들이 뭐 계속 꾸준히 받쳐주고 있었어요. 주가를. 그래서 그러한 종목군들 혹은 뭐 유통주나 이런 최근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도 다시금 좀 전환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대신에 너무 많이 올랐던 종목군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네. 특히 신용장고는 어쨌든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 비율이 뭐 최근 한 2주에서 한 한 달 사이에 급격히 늘어난 종목군들은 좀 조심하자라는 거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났던 오늘인데요. 아우 혼자서 주구장창 갈 수는 없잖아요. 형님이 받쳐줘야 아우도 뒤따라서 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도 좀 어떻게 이어질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슈 하나 나왔어요.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에서 염소가 누출됐다고 합니다. 아직 뭐 인명 피해 뭐 이런 거는 없다라고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 혹시나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SK 하이닉스 조금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주말에 어떤 뉴스 나오는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코스닥 시장으로 돌아옵니다. 자, 양유선 대리님도 전략 세워주셔야죠.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걸까요? 코스닥 말씀하시는 네네. 겁니까? 오늘 시장에서. 네. 오늘 코스닥을 좀 외국인이 좀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데 어저께까지는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죄다 이제 매도하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오늘 약간 좀 외국인의 태도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는 신흥국하고 선진국하고 굉장히 대변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특히 코스피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좀 뷰가 바뀌지 않았냐. 이번 주 전반적으로 외국인 뷰가 좀 의심이 되는 그런 수급이었었는데 외국인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주까지 뭐 이렇게 리스크가 있었던 환율이나 지정한 리스크 이런 것들이 아니고 아무래도 실적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삼성전자 갤럭시 S4 발표 이후 외국인들의 대형주 코스피에 대해서 좀 마음이 좀 떠난 것 같고요. 연초에 계속 높았던지 이익 추정치가 계속 낮아지면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지수 지지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의 이제 코스피 매도세는 불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음만 먹으면 외국인이 지지선을 더욱더 낮출 수 있을 가능성은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 낙폭 과대한 대형주에서도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점을 이탈을 하면서 신저가가 나오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이 지금 한국 시장을 이탈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예탁금이 줄지는 않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지금 대형주 쪽으로 해서 현금화는 하고 있지만 지금 포트를 계속 다른 쪽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그 현금화를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코스피 지수는 더욱더 무의미해질 것으로 생각이 들면서 종목 장세에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네. 해야 되겠고요. 오늘 보니까 이제 메릴리치 창구에서 보니까 제일모직 같은 대형주를 매도하면서 휴비치나 이오테크닉스, STS 반도체 이런 중소형주로 해서 창구에서 이제 매수로 잡히는 현상이 있었는데 외국인들도 이제 코스닥 쪽으로 해서 매수 패턴을 바꾸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양준 대리님은 코스닥 시장의 매력도를 조금은 더 이제 점수를 후하게 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종목을 조금 더 봐야 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종목 얘기 들어봐야죠. 유창희 대표께서 네. 다음 주 우리 투자자분들이 주목해볼 만한 종목 있으면 살펴주세요. 저 조금 다 벗어난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금호타이어를 가지고 나왔어요. 네, 금호타이어 뭐 2012년도 일단은 흑자전환했던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고 또 중국 시장에 제일 먼저 진출했고 거기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성장성이 계속 증대가 되고 있고 또 현대차가 중국 시장에 판매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증대 그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현대차하고의 그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호타이어가 제가 보기엔 타이어주 중에서도 뭐 금호타이어가 좀 제일 낫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외국인이 뭐 완전히 매수 기조로 바뀐 건 아니지만은 굵직굵직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본다라면은 수급적으로도 좀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금호타이어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 보신다라면은 한 조금 올랐어요. 한 12,900원까지 갔다가 12,650원 마감했는데 12,500원 전후로 해서 매수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충분히 14,500원이나 15,000원대까지도 매물 없이 올라올 수 있다 부분들 상승에 성공한다라면은 그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일단은 뭐 시장이 워낙에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시장이 빠질 땐 같이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11,700원 정도만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손절가를 놓고 대응하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호타이어 목표가 14,000원, 손절가격 11,700원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양유선 대리의 종목도 한번 볼까요? 어떤 종목이 다음 주에 그래도 수익을 좀 내줄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나요? 네, 지금 저는 일단은 코스닥 쪽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중에서도 좀 편안하면서 추세를 이제 조정은 보일지언정 추세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쪽이 IT 쪽 그리고 바이오 제약 그리고 의료나 이런 패션 관련 업종, 제지 업종 이런 것들로 좀 뽑을 수가 있겠는데 저는 네. 인터파크로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인터파크 이제 최근에도 이제 정부가 이제 그 대체 휴일제를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관련 업체들이 인터파크 외에도 하나투어나 그리고 호텔신라 관련 업체들이 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인터파크는 특히 이제 2012년도에서 영업이익 면으로 4분기 때 흑자 전환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2013년도 투어 부분에서 외형 성장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쇼핑과 도서 부분에서 수익성이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체 휴일제를 수혜를 입음에 따라서 수급과 투자 심리는 계속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 수준으로 해서는 한 8,000원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8,000원과 8,500원 사이에서 매물을 소화해낼 수 있다면은 12,000원 선까지도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목표가가 12,000원 정도 보면서 매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파크 그리고 금호타이어 다음 주에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한 가지씩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정리하면서 또 다음 주를 위한 준비도 함께 해봤네요. 오늘 유스닥 유창희 대표와 대신증권 영업부 양유선 대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